야, 이거 기가 막힌다. 다 맛있겠다, 다 맛있겠어. 아. 오, 어떡해. 아, 저거 진짜 참기름이 중요해요, 여러분. 물은 아. 참기름이 알지, 중요합니다. 알지. 장호야, 소주 좀 더 가져와, 소주. 아, 저 술 생각 진짜 많이 났는데 애기들 있어가지고. 아, 이게 꽤 급이 다르구나. 와,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. 아, 진짜 이거 좀 말도 안 되게 맛있다. 10시쯤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. 아, 10시요? 네. 여기 이 사천 석포 앞바다가 다 굴밭이에요. 굴이 막 넘쳐나는 그런 바다거든요. 우와, 이런 게 있어? 저희가 완전 굴타운이에요, 진짜. 굴타운이네. 우와. 데려갔어야 되는데. 굴 형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. 아, 내 굴 쪽이 없어. 뭐 물이 빠지면 그냥 걸어 나가서 주워 오면 되는. 네, 그런 아주 좋은 바다죠. 딱 굴이 이제 철이다, 열렸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아 여긴 가야겠다. 왜냐면 이제 몸보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철로. 지만 마시면 먹어. 그러니까. 굴 가지러 가는 거는 바닥에 떨어진 거. 아. 자연산. 자연으로. 네. 이거 이게 근데 막 주우면 안 되잖아요. 아, 저건 막 주우면 절대 안 됩니다. 네. 여기는 네, 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고. 아.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오랜만에 놀러 간다고 이장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. 야, 온 김에 좀 주워서 몇 개 먹어라라고 하셔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주우면 안 된다. 어우, 절대 절대. 굴총 완전 그냥 바닥에 널려 있어. 저게 다 지금 굴이야. 굴. 와. 다 지금 굴이야. 굴. 와. 굴. 와. 굴. 와. 와. 저게 다 굴이에요. 진짜 많다. 진짜 많아. 와. 오. 저게 다 굴이에요. 진짜 저거. 많다. 진짜 많아. 몇 천만 원짜리, 뭐 몇 억짜리 바닥. 벌어진 거, 입 벌어진 거는. 그래, 저 다 굴이잖아. 너무 많다, 너무 많아. 대박이다, 진짜. 여기 많네, 여기. 형이야. 다 남아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머, 어머. 인심도 너무 좋으시고, 진짜. 나도 봐요. 어? 네. 진짜요? 진짜요? 와, 이거 봐봐. 여기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대. 와, 와, 와. 야. 우와!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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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알 굵은 거 봐. 어머나, 어머나! 어머나, 어머나! 근데 굴감을 되게 빨려. 아우, 감사합니다. 혹시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아, 형이. 우와! 입에 좀 넣어서 쭉 빨아. 진짜 크다. 아, 진짜 부럽다. 너무한다, 진짜 너. 우와, 근데 향이 너무 좋아. 설아야. 아우 감사합니다. 어머니들 인심 진짜 좋으시다. 아, 나 너무 행복해 보여. 아셔야 되는 게 그 마트에서 산 굴하고는 게임이 아예 다릅니다. 다른 굴이에요. 돈으로 살 수 없는 맛. 아, 이거는 진짜 액기스가 들어있는 느낌? 막 농축돼 있어갖고 막 독진하고 막 그냥 막 팍 터지는 막 그게 그러니까 입천장에서 막 뇌까지 때리더라고요. 조금 그냥 마셔도 맛있어. 맞아. 소주 뭐야? 소주. 잘했다 장호야. 저거 또 안 챙겨 갔어. 네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서. 아니, 어디 넌 진짜 똑똑하구나. 드시면. 야, 빠질 수 없지. 아오. 아, 이거 부럽다. 와. 와. 아, 이게 이거 이건 부럽다, 저. 진짜 술 넘어. 와. 굴밭은 그냥 여기가 다 그냥 전체가 다 레스토랑인 거죠. 뭐 조끼 같은 거 하나 해갖고 따다닥 넣고. 핫소스, 뭐 올리브오일, 뭐 참기름 딱 해갖고 뿌려갖고 먹으면 얼마나 막 그 코스로 해도 돼요. 이렇게 해갖고 뭐 오마카세처럼 해서 10분당 뭐 한 3만 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서 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준비성이 역시 한류는 달라. 오늘 완전 야 이거 다 까먹으려면 이거 아빠 이거 아빠 아니 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.
다 먹을 거야. 와. 우유야, 우유. 아유. 아유. 야, 큰데 사이즈가? 야. 아유. 이른 아울 먹기만 하네, 쟤는. 애기들이 다 줍는다, 애기들이. 야, 근데 쟤 대박이다. 애기들이 주우면 형이 다 먹고. 밤새 까먹을 수 있겠다. 가자, 이제 그만하고 가자. 이거 저기 저쪽으로 가자. 삼촌이 이걸로 요리해 주신대. 너 또 너무 욕심을 많이 내겠구나. 아, 삼촌 또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많이 땄다. 아빠. 아니. 호사스럽다, 호사스러워. 이거는 진짜 기절하겠다, 유럽 사람들 보면. 저 얼마 전에 스페인 갔거든요. 저렇게 생긴 굴을 하나씩 팔아. 비싸니까. 하나씩. 아니, 하나씩 누구 코에 붙여? 오이스터 바라는 데를 갔는데 뭐 지역별로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여기 지역 굴 하나예요. 하나에 11유로 이렇게 팔아요. 11유로? 7유로 뭐 이러면. 만 얼마. 만 얼마. 아니, 하나래? 어. 굴이 비싸다니까? 유럽이었으면 장호 형 지금 오늘 1억 넘게 쓴 거야. 외국 사람들이 영상 보면 저 사람은 만수르 뭐야? 이렇게 막 부럭 쓰네? 그러네. 애들 튀김해주려고. 아휴, 대단하다 진짜. 대단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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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저게 뭐야? 삼촌이 이거 하면 날아가겠는데? 우와, 이거 그냥 발로 하면 되는 거야? 뭐야 이거? 발로 밟으면은 날아가는 거야. 우와. 어휴. 나로우다, 나로우! 발사 2분이 지나자 순식간에 저 멀리 사라져. 야. 이제 우주에서 임무를 시작할 차례입니다. 아, 진짜 뭐야! 애들 놀랬다. 재밌다, 이거. 무게가 있어야 되네. 아버지 좀 섭섭하시겠는데? 이제 집에 돌아가면 나 아빠 바꾸고 싶어. 나 삼촌 따라서 서울 갈래! 뭐 이러면은 진짜. 이거 삼촌 요리하는데 보자. 요리도 해주고. 요리까지 하네. 아이고. 오늘의 메뉴는 굴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. 약간 이런 느낌이고. 굴 구이, 굴찜, 굴튀김. 우와. 굴 오마카세네 진짜. 아유, 너무 맛있겠다 이거. 아유, 맛있겠다. 아, 숯불로. 와, 좋다. 야, 이거 기가 막힌다. 다 맛있겠다, 다 맛있겠어. 아... 어떡해. 초고추장에 참기름하고 마늘을 조금 더 넣으면 기가 막히거든요. 아, 이거 좋지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네? 파프리카 저렇게 먹는 거 창원 스타일이야? 아니, 파프리카를 저렇게 먹더라고요, 애들이. 진짜? 응. 와, 되게 멋있다. 삼촌도 그렇게 먹어야겠어. 어머, 어? 저렇게 맛있는 거 잘 안 먹는데? 그러니까. 안 저렇게 먹어? 우와. 꼭지를 이렇게 딱 잡고 먹더라. 어머나. 멋있어. 처음 봤어, 그렇게 먹는 거. 아. 입 벌리는 거 봐. 오. 시작이다. 아, 저도 딱 먹어. 입 딱 벌리면 바로 먹어야지. 그렇지. 바로 먹어야 돼. 너무 졸이면 안 돼. 으흐. 우와. 우와. 아우. 아우. 아, 드셔보세요. 아, 저요? 저 하나만. 드셔보세요. 와. 아우. 이렇게 맛이 없어. 와. 야, 매운 소스보다 네가 만든 소스가 더 맛있겠다. 아, 저거 진짜 참기름이 중요해요, 여러분. 물론 아, 참기름이 알지, 중요합니다. 장호야, 소주 좀 더 가져와, 소주. 아, 저 술 생각 진짜 많이 났는데 애기들 있어가지고. 아, 이게 꽤 급이 다르구나. 와,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. 아, 진짜 이거 좀 말도 안 되게 맛있다. 바로 잡은 굴을 바로 불에 구워서 먹었을 때 이게
그 많이 태운 거는 오징어 같은 그렇지. 아니면 조개 말린 거 맞아. 거기에 하얀색 관자까지 아. 너무 쫄깃하고 아, 뭐 그런 것도 있으면서 아유. 불향도 있고 아 이거 말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.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동안 파묘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. 맛있는 것들 이거는 그동안 먹었던 것들 다 제끼는 맛 그냥 올해 먹은 것 중에 1등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되고 아예 급이 다른 굴맛이고 맛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어. 한 번도 없었어. 맛에서 진실했어. 이거 의심을 해. 아니 굴이 어떻게 아... 이렇게 되지? 쟨 좀 싫은데. 어 싫어. 아. 아. 야 그 굴로만 배 채우겠다. 배가 안 차더라고요. 배 안 차고. 안 차지. 근데 굴은 살 안 찌잖아. 아유 그런 살 안 찌지. 보양식이지. 자 까드리겠습니다. 와.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아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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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탄 거는 약간 아 알지 알지. 아우 약간 아우 이렇게 오징어 오징어하면서 약간 어. 그게 조금 그래, 그래, 그래. 그게 가에 그래 그래. 소민 좋겠다 가까워서. 소민은 천국에 사네. 미쳤다 이거. 아, 아 이건 또 맛이 달라 또. 아이고 국물도 맛있겠다. 국물도 맛있겠다. 아 맞아. 아 이건 또 다른 완전 다른 매력이겠다. 아 그럼요. 아까 저거는 조개 같았는데 이건 또 굴 냄새가 나네. 자, 이거를 까드릴게요. 와.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살짝 좀 더 먹어봐. 맛있네 소스. 와. 야, 이거 전국 굴 씨가 마르거든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수준이 좀 다르다. 굴구이는 이제 약간 아저씨 맛. 약간 꼬릿꼬릿한 약간 그 반건조의 맛이고 굴찜은 되게 프레시한 맛. 네. 겉에만 살짝 응고시켜가지고 안에는 육즙이 남아있고 마치 그 샤오롱바오 같은 그 이렇게 딱 넣으면 안에서 퍽 터지는 그 아, 샤오롱바오. 형 근데 아침에 80m 뛴 거 빼고 다 먹고 있는 거네. 그죠? 피클 좀 섞고 마요네즈하고 그다음에 설탕 좀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이제 레몬. 아 레몬즙. 레몬즙 넣고. 레몬즙. 아 이거 이거 맛있겠다. 그러면은 이거 하고 튀김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. 저런 안 짜나? 아 저 저기 소독 소독 세척. 아 소독. 야 이거 좀 여기 뿌려주세요. 이제 현재 그만할 때까지 천천히 하래. 나 아빠가 돼도 잘하겠다 너. 잘 놀아주네. 됐. 계란 깔 줄 아는 사람? 아니야. 저도 잘 몰라요. 오. 오. 아이고 잘한다. 와. 그렇지. 오 잘해서 여기다 버려. 초대요. 오. 이제 이거를 계란을 물을 묻혀서 이 빵가루를 묻힌 다음에 아, 아 그렇지. 빵가루지. 이만한 행복이 어딨어. 튀김들이 많아요. 아, 맛있는 소리.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오, 와. 튀김은 다, 뭘 해도 다 맛있어. 다우신 이거 못해? 어? 이거 못해? 뭐? 이렇게 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? 그거는 저기 전 회장님이라고.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? 이때였지, 이때. 이때 잘못해가지고. 이렇게 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야? 진짜 광기였어. 대중. 저걸 다. 기한이 모두 처리. 오, 맛있겠다. 아, 되게 깨끗하다. 아, 그럼. 나 방금 먹어볼래.
한 큰 먹어봐, 한 큰 먹어. 저기 찍어 먹어. 소스죠? 소스 먹어, 배고프다. 야, 이거 양념치킨 저리 가라는데, 이거. 저리 가라, 완전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다 뒀다. 아이고. 잘 먹으면 기분이 좋아서. 씨를 말리는 거야, 씨를 말리는 거. 진짜 굴막하세네. 장웅아 꿈꾸는 천국인 거 아니야. 야, 약간 천국이네. 나 태어나서 이렇게 오래 굴먹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. 소미설아, 가서 놀아. 너 굴 한 4천 마리 먹었어요. 그치? 아, 진짜 그 정도 먹나 봐. 지금 얘 배가 지금 굴 약식장이야. 또 먹어? 또 해? 생강 넣고 마늘 넣고 고춧가루 다 먹고 나서 그 어리굴젓을 이제 담기. 어리굴젓. 굴젓. 어리굴젓이 경상도식이고 전라도식 지역마다의 담그는 게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액젓하고 고춧가루가 베이스고 나머지 이제 레몬 식초 그다음에 물엿으로 단맛을 좀 주고 섞어갖고 믹싱을 해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봤죠. 그리고 무말랭이로 하는 게 약간 이제 생무로 하면 물이 많이 나와서 그치. 아~ 그러니까 무침으로 할 때는 이제 생무로 하거든. 아~ 오래 보관하려니까 무말랭이로. 요리 연구가래니까 요즘에. 무치면 돼. 불이 안 무너지게. 살살. 아, 나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. 맛있지 이거. 한 달 동안 이것만 먹었어, 소주 한 주에. 아, 근데 먹어보고 싶다 저거. 아. 내가 안 먹으니까 짜증이. 이런 기분이구나. 너무 화가 난다. 짜증이 풍나네. 저거 담아가지고 어리굴젓 담아갖고 친구한테 좀 선물해주려고. 아, 아유, 좀 많이 있네. 아, 형 손 진짜 커. 잘 먹을게. 와서 그냥 너무 잘 먹고 가네 진짜. 나중에 여기 해지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. 아, 여기서 네. 일몰도 이뻐요. 어, 정말 예뻐. 네. 꼭 봐요. 이제 가야 돼? 어. 안 가? 시랑. 어. 시랑. 악수. 들어갔어. 살아도 삼촌 악수. 잘 가. 이따 예쁘게 하고. 안녕. 다음에 또 봐요. 네. 갈게요. 한미 화이팅. 네. 이다웅 아이들 좋아하나 보다. 저렇게 애기들 만나면 잘 때 생각난다 한 번씩. 맞아. 아. 먹었으니까 이제 또 자야지. 너 아주 행복하게 사는구나. 부바오, 나 부바오. 아, 진짜 너무 좋더라고, 저기. 자고.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. 약간 먹자, 씨. 먹고 자고 쉬고. 먹자, 씨. 먹자, 씨. 서울에서 제가 정말 좀 잠이 많이 줄었어요. 근데 여기 와서 지금 그냥 누우면 자고 뭔가 그렇게 마음 편안한 제대로 거. 쉬고 왔네. 진짜 좋더라고. 힘들 때 또 내려와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충전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